인기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원곡이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심지어 강남스타일이 더 먼저 발매됐습니다. 심지수 기자입니다. 너와 안녕하는 게 너무 싫어. 왠지 일반인에겐 다소 낯선 잔잔한 발라드 곡입니다. 작곡가 이모 씨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이 노래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1억 원이 넘습니다. 도입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국회가 만약 10개 하면 그중에서 한 2개 빼고 나머지 거리를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최소 4마디 이상이 동일한 가락으로 원곡을 떠올리게 하면 표절로 봅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저의 귀로 들었을 땐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 전문가 5명에게도 두 곡을 비교해 들려줬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하나같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다 같아야 코드가 비슷한 부분은 멜로디는 전혀 다르고 약간의 멜로디가 비슷하다 그럴 경우에는 또 코드가 진행이 다른 것 같아서 나는 표절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씨는 지난 2009년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발매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입니다. 강남스타일의 발매 시점인 7월보다도 늦습니다. 싸이 측은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내용 노래를 들어봐도 사실은 전혀 똑같은 데가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십거리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같은 가고 들어보다 보면 음원 수익만 우리가 올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표절 시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싸이의 인기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지수입니다.